오, 좋아, 좋아, 굿. 좋아. 쟨 나비냐? 얘요? 불이야? 뭐야? 굴린 것 같아요. 불이죠. 와우. 상어. 설레. 오케이, 일단 이거는 네. 저 백남주 씨 아시죠? 백남주 씨. 아, 당연히 알죠.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인 예술가잖아요. 왜냐면 기존에 있던 예술가 약간 느낌이 다른 미디어 아트라는 걸, 비디오 아트라는 걸 처음 선보였던 사람인데, 그 사람의 작품에서 영감을 따와서 브라운관이 있고, 과거, 현재, 미래의 융합이라는 컨셉으로 네 개의 브라운관에 각각 다른 영상과 사진을 띄웠는데, 일단 첫 번째 브라운관에는 현재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와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라운관에는 과거에 이 예술을 했었던 그 백남준 씨의 사진이 나오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세 번째로 그 이 브라운관에는 아까 10초간 촬영 영상을 찍었잖아요. 보면 뒷배경에 여러 나라의 자연경관 협상돼서 나오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에 미래 이런 곳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뜻에서 얘가 미래를 상징하죠. 마지막 네 번째 브라운관에는 과거에 계셨던 백남준 선생님과 그다음에 마우스 좀 치워줄 사람 아무튼 아니야 그다음에 현재 자기 자신 그리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모임으로써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의 융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런 영상 자체에 현재, 과거, 미래가 숨어있는 게 아니라 이 과거의 브라운관과 미래의 기술이라는 홀로그램의 합친 또 과거랑 미래의 조합이 이 예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예술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네, 다음 영상,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시죠.